이따가 수술하고 나서 쓸 선글라스 챙겼어요. 이거 쓰면 더 튀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기다. 지방 이식하고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보고 되게 누가 이렇게 귀여우래. 내가 납치할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위험하지는 않은데. 너 집 나간 줄 알았어. 오늘 아침은, 아니 아침이 아니라 거의 점심이네. 과자 미소밥하고, 얘는 이미 좀 섞었는데 와규 솥밥. 안 나온다. 시뮬레이션. 그런데 괜찮은 중인가? 이틀 차 밤이고 좀 눈이 건조해서 요 저만 액을 꾸준히 넣어주고 있어요. 다나가 머리 감겨줘서 지금 좀 뽀송뽀송해졌어요. 한 일주일 차 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산책하면 부캐 더 빨리 빠진다고 해서 두부랑 밤비랑 같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두부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수술 3일 차고 요 정도 붓기입니다. 근데 일단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나갈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두부랑 콩이 심장사상충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나갔다 올게요. 두부가 지금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숨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집돌이 강아지가 어딨어? 어머 귀여워라. 병원에서 두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리오랑 카시오랑 콜라보해서 만든 라벨기를 샀는데 이렇게 이름표랑 서랍장에 붙이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물에 닿아도 안 지워지고 그리고 뗄 때는 또 깨끗하게 떨어져가지고 좋아요. 양전에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웃겨. 오늘 저녁은 샐러드. 샐러드. 여긴 샐러드가 아니라 파스타인데요. 좀 극단적이야. 아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미친 거 같아. 어머, 어머. 그 안에서 똑 때려. 밤비 얼굴 톡톡 때려. 진짜 귀엽다. 어떡해. 어이구.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그냥.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엄마 귀여워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오늘은 수술 4일 차고 자고 일어나서 좀 더 부었는데 저녁에는 좀 더 붓기가 빠져있거든요. 이제 펄이랑 엄청 진한 화장 빼고는 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빵을 안 좋아해서 빼고 먹어. 근데 솔직히 뻑뻑해가지고. 어 맛이 없어. 나도 그런 거 안 먹어. 근데 안쪽이 맛있잖아. 응.
여기 옷장이랑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주방 그리고 왼쪽 TV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침대 그리고 밖에서 맹렬하게 두부가 짖고 있어. 고기도 어제 포장. 와. 어? 왜? 공 던져줘? 공 빨리 던져? 간다. 아 셀프야. 나도 먹어야지. 두부야 공놀이 재밌어? 응? 공 던져줄까 엄마가? 여기 나 지금 봤어? 어. 아 나 들어오고 싶어. 다시 한번 해줘 대사.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구주표야. 왜 안 나가니? 얘네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놀게 하려면 우리 들어오면 안 돼. 마음이 너무 급해 지금. 먹고 나갈래? 아니, 저희 직원분 보고 그런 거 아닐까? 얘도 얘는 앉아서 졸아. 눈이 왜 자지? 왜 또 졸고 있어? 겉바속촉. 두부 방금. 귀여워. 이걸 한 번씩 뒤집어 줘야 해요. 이거 호일도 다 써주셨어.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봐 겉에 빠졌어. 겉에. 우와 짱이다. 대박이지. 우와 개맛있겠다. 노릇노릇해. 홀리. 이거 봐. 너가 두부죠? 내가 반비 줄게. 맛있대. 맛있어. 맛있지. 싶어. 이렇게 조금씩. 내가 잡아도 돼. 난 혼자 먹게. 그건 그렇지. 무사님이라서 그렇게 사정심. 아니야 미안하지 마서. 손님이 피곤해서 우리에서 놀고 초밥에 밥이 돼버린 두부 씨. 저 한 두 시간도 안 자지 않았어? 두부 본 언니네 저쪽 볼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서워 그러니까. 빨리 나가지 빨리 그냥 한번 나갈까?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웃는 거 같지 않은데? 두부 어디 갔나 했어? 콩이 장난감이랑 두부 밤비 옷. 앞이 안 보여? 완전 도날드 덕. 진짜 귀엽다. 오 귀여워. 뭐 콩이가 잡았어요. 오 귀여워라. 여기 눈두덩이에다가 지방 이식했잖아요. 그거를 배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배꼽 쪽에 한 땀 이렇게 꼬맨 게 있었는데 그거 실파 뽑고 수술 잘 됐나 확인해주시고 붓기 레이저까지 받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신기해. 됐다. 이제 카페로. 어 근데 여기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여기 갈까? 와 근데 여기 옆에도 예쁘다. 그치? 막 트리가 막 있네. 막 난로도 있고. 저기 가볼래? 가볼래?
퍼스트 커피 랩. 오, 여기 이쁘다. 야, 근데 진짜 밖에 앉아도 되겠다. 하나도 안 춥다. 아예 여기 앉을까? 아니면 옥상 앉을까? 너 어디가 좋아? 우리 진짜 요즘에 만날 때마다 크림이랑 딸기 먹는 거 알아? 응. 저번에 파리크라 생에도 딸기 부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늘이랑 다진파 각각 0.5스푼. 매우니까 빈속에 먹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우리 귀염둥이 일로 와보세요. 어머머머머, 우리 두부 진짜 착하다. 또 엉덩이 엉덩이. 우리 두부, 우리 두부는. 거기 둘이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두부가 콩이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권을 집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래서 좀 제대로 못 찾아보고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짜리 여권이었는데 뭐 아예 못 쓰게 됐어요. 근데 결국 찾았거든요. 근데 효력이 없어져서 오늘 다시 만들러 가요. 한 점만 남길까요? 이런가? 저 손톱이 안 예쁜데?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제 바로 구청에 가서 여권을 신청해야 돼요. 출국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돼가지고. 이 정도면 엄청 잘 옮겨 다녔죠? 분식이 먹고 싶어서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맨날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냉동식품으로 사왔어요. 식품빵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징어는 많이. 이것도 샀어요. 여기 오뎅 안 들어있을 줄 알고 샀는데 들어있어서 조금만 두 개만 넣어야겠어요.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쫄깃쫄깃하고 소스가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안에 오징어가 빈틈없이 꽉 차있는데 완전 쫄깃쫄깃해요. 김말이는 이렇게 안에 당면. 대왕 오뎅.
이거 따로 넣은 것보다 여기 원래 들어있던 어묵이 더 맛있어요. 두 분은 식탁 청소해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 에어프라이어 만든 사람 노벨상 줘야 돼. 젠틀몬스터 일단 줄을 서서 이제 다음 차례. 여인지 지금 이게 온 세상이 핑크야. 이거 소복소복 거리는데? 스테이크 가겠습니다. 이렇게 커 젤리. 너무 신기하다. 나는 모형인 줄 알았어 그냥. 생각보다 크림이 두꺼워. 깊이 넣어도 돼. 근데 여기 남자친구랑 먹으면 안 되겠는데? 웃을 수가 없어. 수납을 떠느라고 찍지 못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